하겠습니다. 오늘은 가주어 it, 그 다음에 뭐 진주어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문장 한번 볼게요. It is fun to play battlegrounds. 예. 그것은 재밌다. 뭐가 재밌다? To play battlegrounds.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거는 재밌다 이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.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것은 재밌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겠죠. 예. 자, 비정상인 대간장군을 정상으로 만드는 걸 바로 가주어 it이라고 합니다. 어떤 걸 무슨 소리냐면, 자, to watch movies is interesting. 영화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이 소리예요. 그렇죠?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주어예요. To watch movies. 너무 머리가 커 이런 건 영어 안 좋아요. 사실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사람들 머리가 그걸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로 가서 찍잖아요. 그렇죠? 특히 여학생들.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대갈장군. 아예 머리가 큰 대갈장군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to watch movies를 간단한 it으로 바꿔주는 겁니다. 그래서 to watch movies를 it으로 바꿔주고 to watch movies는 문장의 맨 뒤에 가서 그냥 붙여주면 끝나요. 그래서 It is interesting to watch movie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네, 바로 이게 바로 가족의 진주어 투부정사예요. 자, 투부정사의 주어 표현이 있어요. 아, 전에 또 영상에도 설명이 나왔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plus 목적격으로 쓴다고 했어요. for plus 목적격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It is difficult to love you. 너를 사랑하는 건 힘들다. 야, 참 너는 사랑받기 참 힘들겠다. 너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. 이거는 모든 사람이 누가 됐든 너를 사랑하는 게 힘들다 이 소리죠. 네. 하지만 그가 너를 사랑하는 건 힘든 것 같아. 어려운 것 같아.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.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해. 하지만 그가 너를 사랑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네. 그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사랑하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for him이라는 for plus 목적격으로 이 to love의 주어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. 써줘야 돼.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him to love you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가볼게요. 자, 투부정사의 주어 표현을 of plus 목적격으로 쓸 때가 있어요. 항상 for plus 목적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of plus 목적격으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. 바로 it is 형용사 나올 때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바로 of plus 목적격으로 써줘야 돼요. 자, kind, wise, polite, honest, nice, clever, generous, foolish, silly, rude, careless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. 자, 친절한, 현명하고, 예의 바르고, 정직하고, 좋고, 영리하고 관대하고, foolish, silly, 어리석고, rude, 뭐 무례하고, careless, 부주의한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성격. 그래서 뭐뭐의, 그러니까 of를 써야겠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of plus 목적격을 쓸 때는 언제다?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나타낼 때는 이때 of plus 목적격을 써야 된다.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take care of me 이렇게 써줘요. 그래서 take care of 라는 게 누구에 할 수 있는 거야? 돌봐주는 건 you, 네가 돌봐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of you를 쓰는 거죠. 그래서 자, 네가 나를 돌봐주는 것은 참 돌봐주니까 난 참 친절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좋은 문장 표현입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시간 있으면 꼭 실전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. 예,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. 자, 그럼 안녕.